울진군은 유실된 폐역으로 인한 어장 환경 오염 방지 및 수산 피해 적감을 위해 바닷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어구인 생분해성 어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생분해성 어구 지원 사업 대상자는 연근의 자망 또는 통발 어업 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 수협을 통해 사업 신청서를 받아 군에 제출하여 선정되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군은 2월 중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하여 생분해성 어구 제작업체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진군은 2007년 전국 최초로 생분해성 어구가 시범 보급되기 시작하여 현재 전국으로 확대 보급되고 있으며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인증한 생분해성 어구의 구매, 보급 및 수거된 생분해성 폐어구의 폐기물 처리는 수협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 어장 환경오염 방지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